오야 4200점대 큐가 잡혀. 브리 자르고 윙턴 자르고 대시 자르고 오, 고수들만 한다는 손캠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정말 오랜만에 브론즈 친구가 왔습니다. 예.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이걸 이겨낸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은 몰카 준비하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왜냐? 이 친구가 자체가 컨텐츠가 되어서 그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왔죠? 브론즈가 아닌 금화가 되어서 금화 친구가 되어서 왔죠. 그쵸. 그랜드마스터가 됐어도 한번 브론즈는 영원한 브론즈다. 브론즈 친구입니다. 명칭은 고유명사예요. 그쵸? 아, 그래. 이게 브론즈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나 브론즈 도저히 탈출 못하겠다. 차라리 계정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랜드마스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인증하는 시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랜드마스터를 찍게 됐는지 플레이 보면서 살짝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근데 상태가 살짝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오늘 아직 좀 안 깼어요. 플레이가 제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겨드랑이 살짝 가려주시고요. 아, 오케이. 플레이가 살짝 해롱해롱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로그인 했고요. 이치 저스터 게임 뭔 뜻입니까, 닉네임이? 이건 단지 게임이니까 서로 화내지 않고 화내지 말고 게임하자라는 그럼, 의미군요. 그럼. 바로 경쟁전 돌릴 겁니까? 바로 가야죠. 성급한데요? 아, 뭐야, 손 풀게? 그럼. 오, 야, 에임이 근데 진짜 좋아지긴 했다. 그럼. 이도우였으면 다 한 방이었다고. 겐지 트래킹 에임이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브론즈에서 그랜드마스터로 가게 된 거야?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학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오버워치 학원을 다녔어? 그럼 음악 가기 위해서 이제 브론즈 친구라는 그 타이틀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지. 큐 잡혔다. 이번 시즌 첫 배치. 오야 4200점대 큐가 잡혀. 아, 킬대금 먹으면 3000원 미션도 주셨습니다. 일단 애쉬 견제 중. 해피 먹으면서 확실히 플레이가 1년 사이에 엄청 깔끔해졌네. 우리가 알던 그 브론즈 맞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팀 쪽으로 와서 같이 일단 궁극기 파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럼. 와, 아, 자리가 그래도 잡고 갔어요? 바로. 팀원 한 명 죽었는데 용검 쓸 건가요?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 오! 과연, 오, 2검, 3검? 아! 오, 4명 썰었어요. 와, 뭐야. 좋아. 와, 미친. 야. 된다고? 오, 용검 원툴이다. 그런 거 치고는 에임도 많이 좋아졌어요. 너는 너 스스로 그냥 티어가 오르다 보니까 실력이 이렇게 올랐는지 체감은 좀 덜 되는 느낌이다, 그치? 스스로가. 자연스럽지. 내 브론즈 현재도 모르겠어. 다음. 용검도 채우고. 윈스턴으로 용검 파밍하고. 아, 이제 내가 훈수를 두면 안 되는구나. 근데 너도 금하잖아. 나 이제 다이아로 내려갔어. 아, 내려갔어? 나 이제 마스터, 자격 마스터. 아, 마스터야? 점성을 할 수가 없네. 초집중하고 있어요? 오, 콤보? 야, 뒤 우겨넣는 거? 필, 아오! 저 애쉬 님 오시는 길에 손보라 조심. 손보라 조심하래. 브리핑하네요. 애쉬 님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봐요. 나로 뺐나?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 뭐야, 과속도 뭐야 방금. 보이지 않아도 내 감에는 보이지. 아, 뭐 감에는 보이는 게 뭔 소리야. 오케이, 우선 들어오면서 OEMP 맞았지만 2층에서 피했어요? 풀렸죠? 살짝 자눌렸죠? 하나 보내줘. 네, 들어와. 뿌리. 초집중하고 있어? 오, 뭐야. 오! 아, 오케이. 야, 첫 판 깔끔하게 승리. 아, 이제 완전 손풀로 가는 게 습관이 됐구나. 오, 야, 뭐야. 아, 이거 맨날 연습하는 거야? 퀴즈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용감은 좀 쉬어진 것 같아, 이런 거 하니까. 아, 이제 암교님 말고 다른 분들도 이 워크샵을 연습 많이 하는구나. 괜찮은 분들은 많이 하지 않을까. 킬딜 은금으로 낮춰주셨는데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행동 아닙니까? 금 가능한데 낮춰주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 오케이, 그거에 오케이. 맞춰서 또 해드릴 수 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다 가능하지 이제. 이것도 모노워크샵입니까? 이것도 좀 연습할 때 쓰는 건데 이걸 하니까 확실히 그 질풍 참 쓰는 걸 좀 더 알게 되는. 아, 좀 상대방 무빙에 맞춰서? 어. 오, 아, 딱 약간 아까는 용검 연습, 맨 처음 건 에임 연습.
다음에 초대할 때 미리 언급해주세요. 기저귀가 필수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놀라셨죠? 알겠는데 생방송 시청자분들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아, 그래. 맨날 브론즈 친구에서 어. 사실 좀 친근한 이미지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 그랜드마스터가 되니까 그치. 아 이게 좀 근데 좀 요즘 야타부리 메타잖아 천상계는. 겐지 할만해? 근데 뭘 해도 솔직히 겐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어 참 자신감이 생겼어. 오 뭐야 부피 있어요? 너무 이지한걸?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지하다고? 이지 이지 아 주문 거는 거야? 이지 오 윈스턴부터 포커싱? 이런 거 빨리 채우고 있어요? 오 등피 잘랐고 오 이런 건 곧 차요? 아 근데 팀원 지금 많이 죽은 상황이어서 아! 오케이 영웅 쳤다. 바로 썰고 바로 1거점 먹고 가면 되지. 바로 썰고 겐지는 용검이다. 겐지는 용검이다. 과연 겐지는 용검 지금 쓰나요? 겐지는 용검. 오 수면총 아! 지금 피한 거 지금 빙? 지금 공중에서 지금 수면총 피하려고 2단점 피한 거지. 벽하고 근데 뇌절이 됐어. 너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겨. 또 이겨? 아 그래 또 이겨? 바로 보이지. 오케이 오 이번 한타 들어갑니다. 자타 탔을 것 같은데. 오 자타 아 일단 자탄 아. 혹시나 해서 예측해가지고 튕겨내기 쓰는 거. 오 확실히 이제 궁극기에 대한 이해도까지 생겼어요. 아 이제 내가 훈수를 줄 게 아니지 그랜드마스터여서. 그러니까 어디 감히 마스터가 어디 말을 꺼내나? 오 윈서 잡았고. 와 무빙 같은 게 도와줬네. 정수리에서 탁탁탁 쏘는 거. 일단 캐서리 잡았고. 오 중피한테 안 쫄아? 중피는 내 갑이지. 궁 채우는 기계라니까. 궁피가 궁 채우는 기계다? 그럼.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일단 자리야 잘랐고. 잡아요 자판부터. 오 오케이. 브릭 자르고 윈스턴 자르고 애쉬 자르고. 오 야 미쳤다 삼검. 바로 와 뭐야 방금 여유가. 볼림 혹시 저 용검 있으면. 뭐 갑자기 채팅을 쳐요? 격렬하게? 아 좀 이제 용검 쓸 때 같이 좀 찍어달라. 야 이게 들어갈 때 같이 찍어주면 좀 용검 가기 어그로 풀리면서 좀 썰기 쉬울 텐데. 오 야 마스터 지금 잘한다. 아 그지. 아 좀 보는 눈은 단단히 벼르고 왔구나 오늘. 그럼. 그만 찍었다고 그동안의 수모를. 아 이제 그만해서 쉽사리 몰카도 못해. 윈스 잡고. 오 용검 빠르게 과감하게 채웠어요. 그쵸 레킹볼이 이렇게 들어와주면 편하죠? 오 살짝 피했고. 오야 한타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눈에 들어와? 그럼 모든 캐릭터의 위치가 다 내 머릿속엔 들어와있지. 마스터랑 말해서 뭐하겠니? 오 막았어요 깔끔하게. 너무 쉬워. 야 너무 쉬워. 탭 한번 눌러주래? 아 오케이 딜금킬 은이었죠? 벤치 실력이 최근에 모셨던 암교님이랑 비빌 수 있는 수준인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잘하지 않나. 오 다음에 한번 1대1 주선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약간 초보감도 있는 것 같은데 감도 몇 써 지금? 벤지는 근데 12 정도? 아 12? DPI는? DPI 800, 800 써. 빠른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쵸 감도가 초보감도. 너 손에도 근데 이게 맞나 보네 초보감도가? 아 일단 한번 손 캠도 보여줄게요. 초고감도니까 일단 용검 차요. 가도 돼. 썹니다. 쇼. 오. 이제 일상이야 이게. 내 일상. 너의 일상이다. 잡을 수 있나요 미도? 그럼. 이게 보이지 않아? 딱 잡을 수 있는. 아. 오. 이게 보이지 않으므로 너는 마스터다. 고수들만 한다는 손캠까지. 손이 되게 진짜 초고감도여서 그런지 많이 안 움직이네 이게. 812면 오 그래도 만 가까이 되는 EDPI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했어요. 좀 하네. 야. 지원도 보지? 와 이걸 땄네. 바로 이사기? 바로. 아, 용검 일단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리스폰 맞춰서 뽑은 거 한 번. 좋아요. 오케이 바로 간다. 뽕검. 오야 위도 잡았고. 야. 브릭까지 잡았고. 용검 언제 뽑나요? 야. 차려 본 거야. 와. 우리 메르시나노. 차려 딱 썰어주고.
윈스턴 티를 넣어주고 야 에임 따라가는 거 봐 미쳤어. 오 깔끔하게 2라운드 종료 이지. 오 근데 지금 손 떼는 레벨 증정 보죠. 메르시가 나에게 부활을 해줬기 때문에 은혜를 한손 타자 되게 빠르네요. 그럼 학원 다니니까 타자도 늘어. 16 시즌에도 그만했네. 알고 보니 시청자분들을 우롱한 거였어. 27 시즌 때부터 여기 얘기를 하면 되겠다. 내가 이때부터 이제 좀 겐지에 빠졌어. 아 24 시즌 아니야. 너무 아니야? 오래전이야. 아, 그래.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뭐냐고? 너가 하고 있는 건데 왜 몰라? 이거 에임 연습한 워크샵. 아, AI 있어. 게임 잡으러 가볼까? 아, 이 갓겜이야. 축 빨리 잡을 수 있어. 아, 킬 대금 먹으면 3,000원 미션도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 겐지로 되나? 뭐 딱히 조합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써? 그럼 난 겐지로 왼손 되면 안 돼. 왼손 되면 왼손 본인이야. 이것도 유튜브 보고 배웠다고? 무슨 유튜브? 뭐 어떤 유튜브 봤더니 부르제에서 그만가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겐지로 이제 기다리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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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학원에서 배웠다고? 학원에서 배웠다고? 오 잠깐만. 왜. 지린다. 뭐야 이거? 너 플레이인데? 아니 이거 지린다. 너가 지리면 어떡해? 용검 차자마자 바로 뽑아요. 1검? 2검? 오. 와! 아 너가 감탄하면 어떡해? 아야 너가 감탄하면 어떡해? 너무 잘해. 아이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 잠깐만. 다시 한번. 탭 한번 눌러 주시죠. 좀 눌러주세요. 매달 확인해야 되는데 어 눌렀다. 오케이 게임은 12? 12 정도 하고 인게임 12 DPI는 800 정도? 저 미안한데 DPI는 800 정도가 없어. 그냥 800 하면 돼. 뭐 812 이런 거 안 쓰거든? 아니 근데 DPI가 뭐야? 아 DPI 마우스 감지도 몰라. 인게임은 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뻔뻔하게 가면 돼. 아 그래? 어 이제 그냥 뻔뻔하게 가면 돼. 여기다 너 딱 마우스 한번 둘래? 그래서 좀 격렬하게 움직여. 아, 오? 너무 뭐야 이게. 트위치 시청자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속여줍시다. 오 깔끔하게 해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야, 세 판 다 이겼네요. 너무 쉬워. 아 오늘 아쉽게 영상 길이가 세 판만 부탁드려서 아 그래 배치를 다 볼 순 없네요. 야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암살 교과서님이 녹화해주신 영상이었습니다. 짝짝짝짝.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아 그래? 말도 안 된다. 아 생방 시청자분들도 근데 많이 속은 것 같아 하다가. 저도 완전 속았어요. 올라왔어. 와 신기하다.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 손이 안 움직이는데. 보면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맨날 당하다가 해보는 소감 어땠습니까? 아니 근데 재밌긴 했는데 그냥 솔직히 이거 보면서 계속 감탄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아 플레이가 감탄이야. 이게 역시 꾸준한 실버. 그래도 브론즈 친구죠. 찐으로 한번 보여주자. 오케이. 너의 진짜 겐지 실력. 경쟁전 한다고? 경쟁전 맞아? 해도 되는 거? 아까 보니까 겐지 쉬운 거 같아. 겐지 쉬운 거 같아? 아 깨달음 얻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진짜 실력 갑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뭐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은신을 해야지. 어 그러네. 내 은신 캐릭이지. 왜 풀어? 이거 할라고. 그럼 하고서 은신을 했어야지. 윈스턴부터 때려. 윈스턴부터 때려. 윈스턴부터 공채우 뛰게. 오케이. 아 에임 그 에임 따라갔으면 해킹 된 건데. 아 그래? 그래. 야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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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도망가! 이 스킬 써서 도망가! 안견님 플레이를 보고 와서 지금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 빡자이! 뭐야, 자폭이랑 나이스. 잡나? 아! 그림자 밝기 쓰고서 궁 써봐. 아니, 근데 그림자 밝기를 그림자 밝기 쓰는 방법 알아? 안 해? 오, 안 해? 안 해? 오, 그림자 밝기 썼어? 그럼. 자, 나빴다. 하나, 둘, 고고고고! 아, 늦었다. 아, 그래? 아나한테 썼어야 되는데. 오, 근데 1킬 했어? 저 캐서리 잡아, 캐서리 잡아. 나이스, 2킬 했어? 오, 아나, 오케이! 요거지! 오, 느낌 있었어, 방금? 좋아, 좋아. 우리 석가리 잡아. 네, 궁 채우는 기계지. 어, 나이스. 좋은 하루 되세요. 현실로 돌아왔다. 아. 스승님 꿈을 꾸었습니다. 아 어렵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마가 잠시 내어봤습니다. 오! 파츠는 떴어. 파츠는 떴어. 파츠는 떴어.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남교님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그랜드마스터인 척 몰카하기 성공!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 뭐 어쨌든 또 다음에 또 다이어트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